논산으로 귀농한 지 1년. 양파 수확기를 맞은 창영 씨. 엄마가 조금 거들어야지. 시기기라도 해야 할 거 아뇨. 남다른 소신으로 자신만의 농사를 꾸려가는 젊은 농부. 하지만 야, 이거 양파를 넘어가기 전에 출력을 한번 했어야지, 대체제를. 한 해 하다 보면 나도 이제 경험이 생기니까 아니, 내가 하는 방식대로 어느 정도는 내 생각도 받아들여줘야지. 아빠는 맨날 출력, 제초제. 친환경 농법에 부모님의 잔소리는 늘어가고 안전하게 가고 내 스스로가 좀 더 떳떳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려고 하는 내 방식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걸 보고 한소리 하시는 거지. 체험농장 운영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창영 씨. 밭은 내가 우리 삼촌한테 임대 받아갖고 내가 지금 관리 중에 있어. 아, 뭐야? 아. 평소와 달라 보이는 감나무 밭.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친환경 감나무 체험 농장을 만들고 싶었던 창영 씨. 출력 다 줬네. 아. 누군가 밭에 제초제를 한 모양입니다. 제초제를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지만 잡초를 녹이는 제초제가 혹여 나무에 영향을 줄까 싶어 늘 꺼려왔던 일. 그걸 알면서도 급한 성격 못 이기고 제초제를 뿌렸을 사람.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초제를 뿌렸다는 것보다 더 속이 상하는 건 아버지가 아직도 창영 씨를 믿지 못하고 아들의 농사법을 마뜩찮아 한다는 사실인데요. 단단히 화가 난 창영 씨.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 네. 빼제 감나무 밭. 네. 제초제에서? 왜? 아, 내가 예초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야, 앞으로 이제 그게 또 자라. 아니, 내년에는 괜찮은데 지금 내 스스로가. 지금도 이제 앞으로 감이 이제 예나나 여름에 앞으로도 몇 번 깎아야 해요. 아, 제초제 한다고 풀 안 나고 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엄마 아빠의 방향이 틀리니까 계속 대립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그냥 좀 놔뒀으면 하는데 거기다 왜 약을 치냐는 거지. 아, 다음부터는 안 해친 게 그냥. 아니, 모르겠지. 알았으면 했겠냐. 근데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또 자라. 풀이. 아, 그거 뭐 누가 몰라? 냅둔 거요. 한 번에 예초해버리게. 아, 네가 바빠서 못 하는 줄 알고 아빠가 했냐며. 매번 몰랐다 얘기하는 건 부모님의 오래된 핑계거리. 아들을 말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럴 때마다 답답해지는 창영 씨. 부모님 눈엔 아직도 철없는 막내 아들인 것만 같아 속이 상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창영 씨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보고 자란 창영 씨. 농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눈으로 보고 컸기에 늘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오래된 노하우에 자신의 새로운 방법을 더해 농사 짓고 싶은데 늘 당신의 방법을 고집하시니 애타는 건데요.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귀농 친구뿐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 준비해요. 형 준비돼? 야, 우리 양파 수확해서 아버지 드시라고 가져오고. 아이고, 욕받겠네요. 야, 니네 맨날 딸기 갖다 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못 줬잖아. 아이고, 딸기 쯤이야 뭐. 창영 씨보다 한 살 어리지만 먼저 귀농에 농사를 짓는 또래 친구. 태양열소도 그거 하는 겨? 아니요, 그냥 일단 뭐지? 줄기가 있으니까 그냥
태우고 안에. 난 다음에 그 뭐지 물 가둬가지고 염류 뺀다고 물 가두면 이제 썩잖아요. 그치. 썩으면 이제 그 걷어내고. 10년 이상 막 연속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이 와. 연작을 잡을 방법이 없어서요. 근데 연작 와도 그나마 태양열 소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트러블 가장 크게 있는 게 알지? 나도 귀농해서 좀 힘든 부분이 내가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하면 예전에 다 해봤다. 연작 극복 안 된다.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도 속상한 거지. 자, 자. 이건 아, 니까 고마워요. 나 아저씨 있는 줄 알고. 답답한 마음을 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행운이죠. 납득만 시키고 일단 네. 눈에 보여야. 그렇지.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 어른들은 일단 눈에 보여야. 야, 먼저 검증을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고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해, 두 해 잠깐의 대화를 마치고 그날 오후 창용 씨와 아버지가 찾은 곳은 집 근처 하우스. 곰추 키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죠. 짐 이제 여기다 다 던져놓으면 돼. 올라가 내려. 곰추를 심기 전에 하우스에 짚을 뿌려야 땅의 영양분을 잡아줄 수 있다는데요. 의견 충돌 후라 그런지 부자 사이 어색함만 흐릅니다. 다 엎드려진다. 에? 다 엎드려져. 어, 많이 쓸어. 아니, 안 쓸려. 쓸어가지고 알아. 농사에 대한 서로 다른 고집 외엔 호흡이 잘 맞는 부자.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나 체험농장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았지? 얼핏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도. 응? 근데 거기다가 약을 쳐버렸으니 농사가 잘 안 되고 연작 피하고 그래서 쏘라 빨리 빨리 피고 빨리 피해. 머쓱한 마음에 말을 돌려보지만 아들이 체험 농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모를 리 없는데요. 한 10년 동안 정도 했을 걸. 여기 10년 넘었나. 여럿이 뭉치야 그것도 그 체험도 하고 그런 데서 혼자 그 체험도 응. 할 수 있겠어? 근데 처음 내가 귀농을 선택하게 된 계기면서도 좀 목표가 그거야. 나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농촌에서 이 힘든 일을 한다. 그 이미지가 아니고 내가 체험농장을 조그맣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 근데 내가 그걸 검증을 한두 번 해.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맡은 바 그 임무를 정확하게 분담을 해주면 분명히 나는 그 한 10여 년 전에 했었던 그거를 그 이상으로 잘 해나갈 자신이 있거든. 체험을 실시해. 근데 프로그램도 그때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노하우가 생기겠지. 그때 이제 진영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와이프. 진영이는 이제 그럼 저기 그 어린이집 안 다니고 이제 진영이는 농사 짓려고 하고 있대? 진영이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있어. 뭐 체험 그 프로그램을 잘 구상할 수 있거든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그 친구가 채워주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농으로서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거기에서 막 그런 얘기는 나는 아빠한테 처음 하는 거야 지금. 네가 그렇다면 참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 빨리 와 쓸어 이제 또. 무뚝뚝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낙입니다. 예. 아빠랑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네. 이렇게 얘기할 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거 아니잖아. 다음 날 아침 일손이 늘어났습니다. 올라봐. 됐어. 가자. 고기 음료수 하나씩 갖고 와. 갖고 올라. 엄마 것만 갖고 오지 마. 엄마 안 먹어. 주말이라 함께 온 아내 진영 씨와 창영 씨. 그리고 어머니까지 세 사람이 함께 향한 곳은 머위밭인데요.
아이고 희한해. 엄마야 일하러 왔냐? 힘들었니? 오빠 바쁘다고 해가지고. 밥에 먹고 출근하고 하려면 힘들잖아. 아침 밥에 먹여서 또, 응? 밥 먹여 보내고. 출근하려면. 힘들어서 빈속에 가면은 힘이 없으니까 농사짓는 그래요. 밥에 먹여서 보내갖고 고맙다. 지금 안에 먹이는 사람도 많은데 아침 빙기는 사람도. 엄마가 무언의 압박을 줬겠지. 우리 아들 밥에 먹여야지. 지금 오늘 채취하려고 하는 게 잎사귀는 아니고 뭐이 대공. 기온이 온화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머위.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아무렇게 났다는 게 아니오.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거 봐. 이때가 엄지손가락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이거 잘못. 봐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칼로 비던가. 칼. 칼을 떼네. 움푹한 데를 약간 제껴놓고 깊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하면 뿌리 다친 게 옆으로 이렇게. 이게 제껴놓고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보통 뜯는데 이게 대가 너무 굵으니까 안 해봐서 이렇게 칼로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딱. 그렇지요. 이렇게 딱. 여기 귀 잡는다. 이게 좋은 거야 아니면. 굶으면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올라오는 게 머위에 대한 효능이 좋은 거야. 효능이. 야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배불러겠다. 그렇지. 한때 반때 충분히 돼. 어떻게 이렇게 컸지? 근데 물 많은가 보다. 수분기가 많다. 어차피 직접 키운 머위 때의 맛은 어떨까요? 샐러드인데? 진짜? 나 샐러드 안 좋아. 먹어봐. 쓴맛은 있는데. 난 그냥 샐러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아. 아, 뭐 하는 거야? 이뻐. 자. 이쁘게 한번 하나 둘, 셋. 주지겠다고? 이상할 것 같아. 사진만 찍고 있네. 빨리 해갖고 가야지. 날도 뜨건데. 우리 모델이야. 머위 모델. 얼마나 이뻐. 머위 모델과 함께하니 창영 씨도 신이 난 모양인데요. 진영아. 왜? 창영이가 집에서 힘들게는 안 하냐? 오빠가요? 응. 응? 응? 자리야? 뭐 좀 도와주고? 진영아 여기서 얘기 잘해야 된다. 공부할 땐 생긴다. 응? 뭐 좀 도와주고 해? 지금 덫이요, 덫. 응? 아, 결혼하고 나서 청소 한번 했어요. 한번 했어? 네. 밥 주지 마, 그럼. 아까는 어머니 밥 잘 주라고 하셨는데. 밥도 여기서 먹고 가라 가면 너, 너 혼자 먹는다고 간다고 하더라. 진영이가 맨날 밤늦게까지 밥 차려놓고 기다리니까 나 혼자 어떻게 먹고 가? 그 조금만 좀 일찍 가라고 해도 그렇게 저 할 일 다 하고 가려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하면 거기 가서는 하기 싫대야. 너 있는 데 가면 그냥 놀고 싶지. 그런다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가니라고 이렇게 늦게 가. 어떤 때는 11시 다 돼서 가더라. 너무 늦게 가네 이거. 일한다고 매번 늦게 가면서 저녁밥도 먹지 않는 아들이 안쓰러웠던 어머니. 며느리가 정성스레 아들 식사를 챙긴다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창용 씨의 장난어린 우려와 달리 고부 갈등 없이 끝난 머위 수확. 하지만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엔 며칠간 밭에서 말려뒀던 양파를 수확하는데요. 무뚝뚝한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안 빠지는 놈은 특이요. 안 빠지는 놈은 특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데도 이렇게 빠지는 놈은 저기 대.
이런 건 중으로 나가야 돼. 이런 건. 지금은 이것만 담으면 돼요. 네. 특대. 엄청 큰 거? 네, 눈에 띄기? 농부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곤 매 주말 일손을 돕는 진영 씨. 또 가져가. 돌려가면서 빽빽하게 들어가야 돼. 아, 터질 것 같아. 이래야지 양파가 저장할 때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매사 똑 부러지는 남편이 잘해낼 거라는 건 알지만 첫 해부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됐지? 엄마. 아, 한 번은 다시 한 번은 그 두 번 왔잖아. 엄마. 그러면 답은 나왔네. 내가 이렇게 풀 많아도 이렇게 농사 잘 지는 거 보면 결론은 났네. 응? 인정해 주는 거야? 아빠가 그전에 혼자 농사질 때는 안 인정해 주는 거야? 두 번 올 거 한 번밖에 못 왔잖아. 근데 네가 있은 게 한 번 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뒤져봤잖아. 그런 게 이 농사 짓는 데는 한 번 오는 만큼 저기 소득이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듯이 올해 양파 성적표를 받은 창혁 씨.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눈에 보이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창혁 씨는 이 성적표를 기준으로 더 큰 목표를 잡고 나아갈 생각인데요. 그 길엔 늘 아내 진영 씨가 함께할 겁니다. 꼭 양파가 너같이 생겼다. 그치? 기분 나쁜데? 그걸 기분 나쁜데?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줘. 나중에 내가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거. 돈도 줄 거야? 자본주의. 해외여행도 한 번씩 다닐 수 있게 열심히 해보자. 그건 나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야. 같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같이. 근데 선택은 자기야. 선택은 자기가 해. 열심히 선택, 여기 귀농하는 거, 일하는 거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만큼 뭐 할 일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지금 아주 자기가 가담해서 잘해주고 있어갖고 내가 훨씬 수월하다. 네. 양파값이 폭락해 걱정이 많았던 올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가족의 응원 그리고 창혁 씨의 소신이었습니다. 블로그 홍보를 한 덕분에 꽤 많은 양을 직거래 주문받았고 수확과 동시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몇 개 나갔지? 한번 47개거든요. 47개? 양파 포장 박스를 구입할 시간도 없이 바빠 급한 대로 감자 포장 박스에 양파를 실어보낸 창혁 씨. 농사가 풍년인 덕에 양파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양파는 저장하면 되지만 열혈 농부 창혁 씨 양파를 차에 실기 시작하는데요. 왜? 까졌어? 안 까졌는데? 까지면 안 돼, 양파. 한 해 동안 열심히 키운 양파를 싣고 무작정 길을 나선 창영 씨와 아내 진영 씨. 오늘은 계룡에 있는 식당들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어디 쪽 가는 게 괜찮을까? 저쪽 우리 사는 쪽 금암동? 그쪽 가지? 그쪽 라인이 식당 있으니까. 금암동이 나을 것 같아. 먼저 중국집 같은 데 들려보고. 뭐라고 했지? 양파 왔어요 하면서.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양파 왔어요. 이렇게? 그렇지. 경기도 쪽의 식당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래 업체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에선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아, 사장님 계세요? 뭐 좀 여쭤보게. 양파 사용하시잖아요. 네. 동네에서 벌써 아, 그래요? 아니, 양을 어느 정도 가져와요? 중국집 같은 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은 30만 20kg 7천 20kg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천 원? 와 이거 너무 저렴한데. 진짜 싸다. 이거 농민들만 죽어난다. 가뜩이나 양파값도 떨어졌는데 가격 경쟁까지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 크기로 써요. 이런 크기? 20kg예요 지금. 지금 이게 20kg. 지금 21kg 달았고. 왜냐면 생물이다 보니까 좀 줄 수도 있어서. 우리는 요걸 한번 보시겠어요? 크기도 편차가 있어요. 합격. 네, 합격.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드셨네요. 아, 거기랑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가? 사장님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거기서 다른 식자재들도 같이 들여오는데? 같이 하죠. 야채 같은 거. 같이. 같이? 아. 저는 그 제초제나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비료 같은 것도 최대한 사용 안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니 이거는 맛 한번 보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깠잖아요. 그냥 저기 손님 나중에 잘라 손질해서 그러면 저기랑 비교해서 네네. 다네 이게 틀리면 뭐 연락처 주세요. 명함이라도. 아 명함? 여기 가깝거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납품해드릴 수도 있고. 아 이거요? 여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정말 달더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파를. 한번 양파를 큰 거랑 작은 거랑 한번 가져볼까? 아까 특대짜리 꺼낸 거 좀. 내가 괜시리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초를 치는 게 아니고. 예, 그럼요. 이야기를 내가 네. 내가 한 말 딱 봐. 비싸네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긴.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헛걸음하고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라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갔다 왔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안 산다. 정직하게 지금 파는데 네. 소비자라는 것은 정직과 그런 걸 떠나서 간에 싼 걸 똑같은 조건이라면 싼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아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와갖고 네. 조금 도움 혹시 도움. 물어보면은 네. 그냥 네. 특대 빼놓고는 네. 그냥 안 웃어.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팔고 가셔야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어르신의 진심 어린 조언까지 듣고 나서야 휴식 시간을 갖는 창영 씨 부부. 뭐 먹을래? 빙수 먹을래? 초보 농부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바로 팔로일 겁니다. 아 이렇게 처참하게 깨질 줄 몰랐어. 그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건 쉽지 않지. 그치 오늘 한번 신뢰가 있어 아직 없으니까. 아 오늘 경험이 아주 좋았어. 아까 그 아저씨 말씀하신 거 봤지? 그 사장님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냐. 우리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무왕장 했던 것도 있고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말도 술술 나오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비닐을 먼저 걷어야 돼. 그래, 오늘을 발판 삼아 조금씩 오르다 네,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좋은 추억이 되겠죠. 돌아가면 그거 그날 저녁 서산에 사는 누나가 조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설까요? 창혁 씨도 팔로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우렁이 된장국에 먹어 넣어서 보여줘. 우와 찾았다. 우와 누가 뭐래도 귀농 후 가장 큰 기쁨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많다는 것. 회사 업무에 쫓길 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 맞대고 일할 수 있고 밥상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창혁 씨.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죠.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도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되게 대견스럽고
근데 거기에 또 진영이까지 같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면서 매주 오는 것 같더라고. 누나는 말이 그렇지 막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막히고 그래서 오기 힘든데 와서 잘 지내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랑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항상 또랑까지 애가 따놓은 것 같아 너는. 아버지 마음은 다 그린겨. 다 부모 마음은 다 그려. 그러지만 네가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뤄줄게.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좀 걸리더라도 제가 부딪히고 뭐 피 터지고 해봐야지 그게 저한테 진짜 피화되고 살이 되는 그런 노하우가 될 거니까 그런 과정이겠니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주세요. 농법에 관해서도 아버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잘 한번 해나가볼게요. 네. 앞으로도 농사는 초보농부 창영 씨의 운명. 가족은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겁니다. 이게 앞 전진을 해주려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밝혀봐야지.